네, 여보세요. 예, 작가님, 네, 김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 김성수 TV 공정한 차트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어제 상황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계정 으로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많이 홍보를 했던 게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 TV라는 그 채널을 저희가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 채널은 저희가 가짜뉴스 대응팀이라는 별도의 어떤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용을 하려고 했었던 한달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채널이에요. 그래서 그 채널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채널 자체가 또 폭파가 돼버렸습니다. 저녁에 한 9시 이후에. 9시경이었죠. 그 정도에 지금 폭파가 또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또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그 채널이 폭파가 되면 사실은 저희가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저희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아하. 그러면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전혀 예견을 못 했네요. 이전에 서울의 소리 본 계정 같은 경우는 사전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TV 같은 경우는 그냥 그날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날라가 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또 홍보를 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홍보를 했었거든요. 어제 그게 이틀 동안. 그런데 맞아요. 그게 어제 뭐 홍보한 거 자체가 그냥 바로 날라가 버려 가지고 저희도 되게 좀 황당했어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뭐 이제 계속해서 아마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지금 뭐 예상으로는 이게 지금 저쪽에서 공격하는 게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북청년단 같은 애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저희를, 좀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서북청년단 이용했듯이, 저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용을 지금,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집단이 특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신남성연대에서 좌표를 찍어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이런 그런 글을 갖다 올려가지고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요, 저희 이제 법적인 부분, 별도로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저작권 침해라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금 계정이 해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면 그 가짜 신고나 허위 신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튜브 측에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튜브 측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저희한테 하는 얘기는 자신들은 저작권 중재를 하는 역할이 아니다. 그냥 원칙대로 처리한다. 뭐 이런 답변이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자기네들이 자기네 욕설을 갖다가 방송하는 게 저작권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 있고,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서 그거는, 그러니까, 음악을 트는 거를 전부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음악은 저작권에 이제 해당이 없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그래요? 저작권, 저작권에 이제 저촉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민중가수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제공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서울의 소리에, 락커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낸 음반도 이제 그 음악을 이제 틀은 거고, 그래서 저작권하고 상관없어요. 그들이 그 저작권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도대체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원래 저작권이 음악 같은 경우는 침해가 좀 된다고 해도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 그걸 신고를 때려가지고 계정을 갖다가 이렇게, 폭파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어떤 음악이나 이런 걸 틀으면, 그 라이브 자체는 중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 라이브 자체는. 그런데, 채널 자체를, 몽땅 이렇게 날려버린다거나,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야, 거의,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본 계정도 그렇고 서브 계정도 그렇고 같이 날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혹시 그두 계정이 한 이메일로 계정을 만든 건가요? 아니요. 서로 그것도 다른 아니에요? 메일로, 서로 다른 메일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계정이 폭파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야, 이거 진짜 도대체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먼저 새로운 계정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지금 있고요. 제가 아까 저기 좀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걸로 예. 조금 예,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저 우리 새로운 서울의 소리 그 네네. 계정을 지금 이미 우리 저 스패너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이네요. 그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거는 이제 서울의 소리. 예. 서울의 소리라고 해서 지금 검색이 되는 거고 네. 이거 말고 또 저널앤 미디어라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맞나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또 부계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시로.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저널앤 미디어보다는 서울의 소리로 어제 제가 박시영 TV 가가지고 그 홍보를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 예. TV 에서 그 방송을 하면서 어제 한 2만 몇천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서울의 소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저널의 미디어보다는 서울의 소리니까. 그래서 예, 예. 우선 이제 또 이 서울의 소리로 이제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 뭐 저쪽에서 뭐 아무리 탄압이 거세게 들어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계정이 폭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저희가 뭐 이런 거에 굴한다면 서울의 소리가 아니겠죠. 예. 여러분 그 서울의 소리를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지금 2.65만 명, 그러니까 2만 6,500 명 정도가 네, 네. 들어와 있고요. 지금 영상 하나 딱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네. 영상에서 그 계속적으로 4천 시간 이상이 또 진행이 네. 되어야 그래야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갖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라이브는 지금도 할 수 있나요? 라이브는 24시간이 지나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제 이제 판 거기 때문에 24시간 이후에 라이브를 할 수 있고 편집 영상 계속해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아, 편집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요. 올릴 수 있는데 아직 편집 영상을 올리고 있지는 않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이따 오후에 또 방송할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해서 계속 편집 영상은 좀 짤 영상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예. 예. 필요하면 네네. 뭐, 아니, 근데 지금 현재 그 영상이 좀 이전에 좀 화제가 됐던 그런 영상들이 백업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 백업이 일부만 되어 있고 지금 다 거의 다 날아간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80만 그 구독자의 서울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저희가 뭐 유튜브하고 뭐 법적인 소송이나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하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리는 거는 이거는 어떤은 그 상도리가 아닌 거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도. 예. 예. 그래서 유튜브 측하고 법적인 소송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의견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하고. 예, 반드시 그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네. 일단은 동영상을 좀 예.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뭐,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를 바로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예, 김성수 TV도 해야 되겠지만 서울의 소리 먼저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현재 서울의 소리 채널에는 영상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 올라가 있는 영상은 얼마 전에 이렇게 스튜디오 새롭게 하시면서 만들었던 거 아닌가 네네.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 인사말 네. 영상 네네네 이 인사말 영상은 별로 길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리플라이를 갖다 계속 해 주셔가지고 예, 리플레이가 계속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서울의 소리가 그게 누적이 계속 됩니다. 조회수가 누적이 되니까 이 인사말을 우리가 한 30만 조회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댓글을 못 다나요? 지금 현재 이 영상에? 영상에 댓글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댓글은 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이 지금 좋아요가 8,400개 정도 달려 있는데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최대한 많이 눌러서 지금 그 좋아요 개수로 또 이 영상을 추천 영상 목록에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댓글이 1,709개 있는데요.
이 댓글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올려서 올려주셔서 선플로 최대한 많이 올려주셔서 이 댓글로 또 그 공격들을 갖다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성수 TV 같은 경우는 방송을 열기만 하면은 노딱이 붙어가지고 그게 하루 정도 이렇게 가면서 이제 노딱이 풀리거나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우리 걱정스러운 게 이 아크로비스타 앞에서의 그 시위가 네. 계속 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집회가 계속 되는 건가요? 집회는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 양산 집회가 멈춰질 때까지 저희가 이제 한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저희 뭐 고소고발이 들어왔어요. 고소고발을 한 것 같아요. 저쪽 김건희 팬클럽 팬카페 예. 예. 회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아직 저희한테 뭐 연락이 온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회를 이런 일로 집회를 중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집회를 할 거고요. 그래서 네. 많은 좀 응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집회에 예. 대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호소 좀 부탁드립니다. 저 서울의 소리하고 김석수 대변인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이득신 작가님 서울의 소리를 좀 다시 한번 그. 호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좀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가 요즘에 이제 뭐 김건희가 녹취록 7시간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정권 잡으면 서울의 소리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그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김건희의 어떤 탄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신나성년대랄지 아니면 저 극우 페륜 유튜버들이 이런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은 이제 뭐 군대로 보면 몇 병사들로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연대해 주신 우리 김성수TV 성수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TV 성수대로 예 저도 많이 이제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열심히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